지혜는 근본이야. 그런데 그것이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이 되어줘야 돼. 조그맣게라도 사용이 되어줘야 돼.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 운전하다가 누가 앞서가려고 하면 그거 잠깐 양보해주는 거. 그것도 이게 해당돼. 만월에 해당돼. 밝은 달에 해당돼. 그 앞에 앞질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은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바쁜 길이 아니면은 내려서 인사라도 하고 싶지만은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냥 가기는 가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왜 양보 안 합니까? 거기서 엄청 복을 짓고 갔는데 큰 복을 짓고 가잖아요. 공덕 상령 비거해요. 공덕이 항상 가득한 것은 큰 바다에 비유할 수 있고 무궁무에 동흑웅이로다. 이게 한 개성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무궁무에 때도 없고 걸림도 없는 것은 흑웅과 같다. 이게 말하자면 발심, 불심을 발휘했을 때, 보리심을 발휘했을 때 어떤 그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 광명 여정일이요. 중행 구족은 유만이며 공덕이 상령 항상 가득 차 넘친다. 영자는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비거해요. 큰 바다와 같고 바다에 비유할 수 있고 무구 무에는 때도 없고 걸림도 없는 것은 허공과 같다. 허공에 무슨 때가 있습니까?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발 무변 공덕원 하야 무변 공덕원 가히 없는 공덕의 원을 널리 발해서 공덕의 원을 널리 발해서 공덕 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널리 발해서 시려 일체 중생락하며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즐기며 중생락하며 지인 미래제 이 원행하야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앞으로 세월이 다할 때까지 아무리 앞으로 긴 세월이 다더라도 그 세월이 다할 때까지 원행을 의지해서 상건 수습 도중생이로다 항상 부지런히 수습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렇습니다. 궁극에는 중생 제도 중생들에게 이익이 돼가고 중생들을 도우려고 하고 하는 도중생 상건 수습해서 도중생이로다. 무량대원 난사이라 한량없는 큰 원은 불가사의하다. 그 원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또 얼마나 큰 일을 할 건지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사의하기 어려움이라. 원령중생 실청정하니 원컨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 청정케 하니 훌륭하게 한다. 모든 중생이 다 잘 살고 다 정직하고 다 선행을 하고 가는 곳마다 선행을 하고 육바라밀을 닦고 인위예지를 지키고 보살행을 하는 그게 중생 실청정입니다. 중생들이 그렇게 돼야 육바라밀을 잘 닦고 인위예지를 잘 지키고 정직하고 선량하고 모두 고위공직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선량하지 못하고 그냥 그 눈앞에 돈 좀 챙기려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정직하게 못해가지고는 세상에 참 전부 하여튼 저기 저 형무소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만 가득히 차 있잖아요. 그게 인과를 모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인과를 알아가지고 인과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죠. 아무리 뭐 정치적인 보복이라 하더라도 물론 그런 의미도 개재되어 있겠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있겠지만은 정말 이 사람이 청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공무를 집행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뭐 정치적인 보복 그렇게 정직하게 하고 청렴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면 무슨 정치적인 보복이 있을 까닭이 있습니까? 정당하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참,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그게
너무 그런 이치를 몰라가지고 눈앞에 이익만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꼴입니까? 한 5년 동안 무슨 뭐 대통령 했다 한들 두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형무소까지 간다, 뭐 장관하다가 형무소 간다, 뭐 최고 높은 자리들은 무슨 뭐 검찰총장이다, 무슨 뭐 그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뭐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벼슬들, 최고 높은 벼슬들, 줄줄이 그냥 그렇게, 참 우리나라 불행한 나라예요. 그게 이제 인과의 이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인과의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인과를 알고 선행을 베푼다면 얼마나 크게 잘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행 베풀라 해도요, 지위가 없어가지고 별로 못 베풀어. 기껏해야 뭐 복공량 하는 정도지. 뭐 장관이나 무슨 뭐 그런 높은 자리에 정말 뭐, 1번, 2번 정도 되는 자리에 있다면은 선행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엄청 할 수 있을 거예요. 상근수섭 도중상이로다. 무량대원 난사이라 원령 중생 실청정. 중생으로 하여금 다 청정케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청정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공과 무상과 무원과 무위처를 그 말입니다. 이건 이제 모든 존재는 공한 것이다. 또 상, 형상이 없는 것이다. 또 원이 없는 것이다. 이게 소승불교에서 많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위처.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이 원력고로 개명한 이로다. 원력을 쓴 고로, 원력.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원력을 쓴 고로 다 밝게 나타내는 이로다. 그게 이제 그런 이치는 소승불교에서 공인이, 무상인이, 무원인이, 무위천이 하는 이런 그 교리들은 그 보살의 원력 속에 다 그냥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보살의 원력 속에 그거 굳이 공 알려고 하고 무상 형상이 없는 또 어디 도리 알려고 하고 뭐 무언의 도리 알려고 하고 무위처 도리 알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보살의 원력 속에 그건 다 포함돼 버려요.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요법 자성이 허공하여 법의 자성이 허공과 같아서 일체 정멸 실평등하며 일체가 정렬해서 다 평등함을 알며 깨달아 알며 그렇습니다. 법문 무수 불가설을 법문이 무수해 무수하여서 가히 말할 수 없는 것 그렇게 많은 것을 위중생설이나 무소차기로다 그것을 전부 중생을 위해서 다 설명해주고 다 깨우쳐줘. 법문이 한량이 없죠. 팔만대장경만 뭐 그거는 이제 근본이에요. 거기에서 큰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뿌리가 뻗고 하는 그런 그 부연 설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문 무수 불가설이야 그야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그렇게 많고 많은 그런 법문들을 그걸 전부 중생을 위해서 설해. 부처님이 설한 게 팔만대장경이 전부 중생을 위해서 설한 거죠. 그러나 집착하는 바가 없어. 무소착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는요, 해가지고, 인연되고 능력되는 데까지, 무한히 그래 펴고, 베풀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덕무진이라, 시방세계, 제 열애가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열애께서, 실공 찬탄 초발심 하시니 다 초발심을 찬탄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아주 고맙습니다. 내가 늘 하잖아요. 처음 오신 분 너무 어디 있다가 이제 왔느냐 하고 너무 반가운 거야. 늘 오신 분들도 물론 고맙지만은 처음 오신 분 더 고맙잖아요. 그게 초발심이라 모든 부처님이 처음 오신 분을 찬탄한다고 했잖아요. 초발심.
70 찬탄 초발심이라. 다 초발심을 찬탄한다. 처음 발심한 사람을 찬탄한다. 시방 세계 제열애가 다 그렇게 찬탄하는 거예요. 저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찬탄한 겁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고맙다고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차신무량 덕소음으로 이 보리심, 초발심, 이 마음이 한량 없는 덕의 장엄한 것으로서, 그렇죠. 그 마음 속에는 봐요. 오늘 처음 무슨 인연으로 왔는데 그냥 호박 인형 굴처럼 굴러오듯이 온갖 것이 다 딸려오잖아.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뭐 이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가 더 이제 덕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쩌다가 화엄경 한 구절 크게 깨달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이 될지 지장보살이 될지 보현보살이 될지 문수보살이 될지 누가 알아요? 이제 그래 되면 그 사람인데 가서 전부 우리가 배워야 돼. 차신무량 덕소음으로 한량없는 덕의 장엄한 바로서 능도 피한 동어부리로다. 능이 피안에 이르러서 저언덕에 이르러서 부처님과 같이 돼도 다 참 대단해. 결국은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발심해서 인연 맺은 것이 결국은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 결국 성불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동어불 했잖아요. 여중생수 이어급에 중생수와 같은 그렇게 많고 많은 오랜 세월에 그 말이요. 여중생수 이어급 중생수와 같은 그러한 급의 세월에 설기공덕 불가진이 그 공덕을 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초발심 공덕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없어. 불가진이니.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알고 보면요. 너무 과장이 아닌가 싶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설명이 저절로 나옵니다. 초발심의 그 공덕을 제대로 알고 보면은 설기 공덕 불가진이라. 중생수와 같은 그런 세월 동안 초발심 공덕을 설명해도 다 할 수가 없다. 이주 열애 광대가 하야 열애의 광대한 집에 머물러서 아예 불종자가 돼버린 거예요. 열애의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집에 못 가요. 이제 열애의 집에 열애의 집에서 살아야 돼. 이제 우리는 열애의 집에서. 그런데 이미 열애의 집에서 우리 같이 살고 있는데 그걸 오늘 눈 뜬 거지 사실은. 그걸 눈 뜬 거지. 삼계 제법 무능료로다. 삼계의 모든 법을 가지고 능히 비유할 수가 없어. 뭘 가지고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 초발심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비유할 수 있겠어요? 비유할 수 없어요. 저 앞에서 그렇게 많이 비유했지만은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초발심의 공덕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거 너무 지나치게 자꾸 그래 스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사실은 너무 부족해요. 설명한 게 너무 부족해. 한 구절 가지고 그냥 뭐 법회를 여러 수십 번 해도 될 그런 정도로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되뇌인 거예요. 삼계 제법 무능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비유한다 하더라도 비유가 안 돼요. 이 초발심하고는. 뭐 별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거 다 속이 안 찬다 이 말입니다. 속이 안 차. 성이 안 차. 그 다음에 권발 보리심이라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 보리심 바라기를 권한다. 그래서 그래서 보리심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다. 불심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제발 불심 좀 냅시다 우리. 그런 뜻이에요. 욕지일체 재불법인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알고자 할진데 이응 속발 보리심이니 의뢰이 응당 마땅히 마땅히 응당 빨리 보리심을 바랄지니. 예, 보리심을 바랄지니. 아 참 차신 공덕 중태성이라. 이 마음은 보리심의 마음은 공덕 가운데 가장 수승한 것이다. 필덕 열애 무해진이라. 반드시 열애의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된다.
보리심 하나로, 불심 하나로 결국 열에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된다. 부처님이 아무리 뭐 그 지혜가 출중하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도 곧 따라간단 말이야. 이 마음 하나만 챙기면은, 이 마음 하나만 장착하면은, 이미 장착하고 있어. 장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금방 따라간다. 중생심행 가수지요. 중생심행은 가히 헤아려서 안다 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 화와피 난화고리요. 진지면 부지심이라. 호랑이를 그려서 그 가죽을 그렸지 뼈는 못 그리더군. 사람이 사람을 안다 하지만 그 얼굴만 알았지 그 마음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몰라. 마주 앉아가지고 하, 별별 이야기 다 하는데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자기 말 듣는 것 같지? 자기가 뭐 밥 사주고 뭐 차 사주고 한다고 자기 말 듣는 것 같지? 속에는 별별 오만 그 욕을 다 하고 있고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그 중생들의 가까이 마음을 다 헤아려서 안다 하자. 그 말이야. 중생심행 가수지. 그 다 안다 하자. 국토 미진 역부연. 이 우리나라 먼지, 미세먼지도 다 헤아려서 안다. 하, 미세먼지가 얼마나, 그 숫자가 얼마인지를 다 안다 하자. 허공 변제 사가량 예니와 허공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허공 끝이 어디까지인지, 수백억 광년 저 멀리까지 가도 거기도 또 갈 곳이 또 있는 것이 허공이야. 허공의 끝을 잠깐 동안에 가히 헤아린다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라고? 발심공덕 무능 측. 발심공덕은 측량할 수가 없다. 발심공덕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중생의 마음 다 속국들이 다 헤아려서 알고 국토가 먼지가 얼마나 여러 개인지를 다 알고 허공이 얼마나 그 넓은지를 다 안다 하더라도 발심공덕은 무능책이로다. 이야 대단하다 참. 발심공덕 무능책이로다. 왜냐? 마음 한번 내면 바로 성불하니까. 오만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니까.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으니까. 발심공덕은 능히 청량할 수가 없다. 출생 3세 일체부라고 3세 일체부를 출생하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뭐라고? 초발심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분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아이고 내가 뭐 왕자고 무슨 뭐 그 왕비고 뭐고 다 갖췄지만 이까지 거 별거 아니다.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을 것이다. 딱 한 생각 들어가니까 뭐 세상사가 아무 맛이 없는 거라. 무슨 뭐 추나 추동 뭐 돌아가면서 무슨 뭐 가서 쉬는 곳이 있고 별장이 있고 시녀가 있고 무슨 뭐 해봐야 그게 아무 재미가 없어. 한순간에 재미가 딱 떨어져 보여. 그 생각하니까. 재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추하게 보여. 추하게 보여. 세상사가 막 추하게 보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마음이 말하자면은 삼세 일체 부처님을 출생했다. 그게 보리심이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왜 사람의 삶이 여기 이 한계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하고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그냥 막 왕궁을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왕궁에 청소부로 취직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그것도 안 되는 거. 길을 써도 청소부도 안 되는데 아니 그 왕궁이 전부 짓건데도 그걸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람의 삶의 차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라. 어떤 사람은 청소부 하려고 길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 왕궁 다 네 거라 해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 이렇게 사람의 삶의 차원이 여러 가지라.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삼세일체부를 출생하고
세간 일체낙을 성취하고 성취 세간 일체낙.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도 그런 뭐 인간적인 그런 그 자그마한 낙이라 합시다. 소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그마한 즐거움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이 마음이 내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정장일체 성공덕하고 일체 아주 훌륭한 공덕, 훌륭한 공덕들을 전부 정장시키고 키워내고 영단일체 제욕 이러다 일체 모든 유혹들을 전부 영원히 끊어버린다. 일체 모든 유혹들을 전부 끊어버린다. 이것이 우리 한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위대성이 아무리 뭐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궁극에는 마음의 그 위대성, 참 무한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그런 그 위대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발심공덕, 마음을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공덕은 그와 같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서 표현된 대로 마음을 내면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씨앗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위대한 진여자선, 위대한 마음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거 확실하게 믿고 이해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가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리심을 바라는 데 대한 찬탄, 그리고 발해라, 바라기를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 일체 묘경계하고 일체 아름다운 경계를 다 열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는 것이 묘경계, 아름다운 경계라고 합시다. 이것도 한마음 내가지고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각자 한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한마음 내에서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계시 일체 묘경계라. 아름다운 경계를 다 그 보리심이 계시하고 열어보이고, 진제 일체 재장애 하며 일체 모든 장애를 다 제거한다. 그렇죠. 보리심, 보리심, 불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은 거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불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했을 때 무슨 장애가 있겠어요? 왜 형수 가겠어요? 형수 갈 까닭이 없는 거야. 불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했더라면은 형수 갈 까닭이 없지. 진제 일체 재장애. 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일체 모든 장애를 다 제거한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많고 많은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이치대로 살아서 순리대로, 이치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전부 결국은 이 마음으로 다 귀결이 된다. 성취일체 청정찰하고 일체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성취하고 출생일체 열애지로다. 그러니까 성취일체 청정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의 환경도 얼마든지 마음에 들게 성취할 수가 있고 일체 열애의 지혜도 출생한다. 열애의 지혜도 출생한다. 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하면은 그 속에서 열애의 지혜가 나게 돼 있다. 욕견 시방일체부라고 시방일체부를 칭견하고 또 칭견하고자 하고 또 역시 무량 공덕장하며 한량 없는 공덕장을 베풀고자 하며 용멸 중생제 고타 고난된 중생들의 모든 고뇌를 소멸하고자 하진된 이응 속발 보리심이어다. 마땅히 응당 빨리 보리심을 바랄지어다. 일체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해도 보리심을 바려야 되고 무량 공덕장을 베풀고자 해도 보리심에서 나오고
중생들의 모든 고뇌를 소멸하는 일도 보리심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영속발 보리심이다. 빨리 보리심을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심에 대해서 전번에 내가 중간에 열반경의 내용을 가지고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이제 초발심 공덕품 이제 끝이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열반경에 연민세간 대의왕 뭐 이건 이제 신급지혜 구적정 그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 불쌍히 여기는 큰 의사시여 그 몸과 그 지혜 모두 적정하도다. 그 몸과 그 마음 형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의왕 뭡니까? 큰 의사. 부처님을 우리 마음병을 치료하는 큰 의사라고 했어요. 불법은 아니 환경은 우리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사야. 처방전이야. 의사로부터 처방전 받은 거예요. 우리 책이 전부 환경 책이 전부 처방전이라. 웬 처방전이 이렇게 많은지. 예. 전부 이게 처방전입니다. 큰 의사 부처님이 내리신 처방전이야. 아 근사한 말씀이죠. 무아법중 유진하라. 아가 없는 이치 가운데서 참 내가 있어. 유아법 중에 유진하여 무아법 중에.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무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좀 부족한 가르침이라서 무아만 이야기하지. 무아 가운데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낱낱이 분석해 보면 인생은 무상한 것이고 결국은 나라고 할 게 없다. 지수화풍 사대로 다 흩어지고 인생 뭐 아무리 산다 한들 100살, 110살, 120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게 뻔한 것이다. 그래서 무하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런 가운데 진짜 내가 있는 거. 그것만 설명하는 것이 소승불교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그런 현상이지만 여기서 당연히 보고 듣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온갖 세상 다 생각해 해내고 또 그 생각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고 당장에 상황들이 그 내 한 마음에서부터 내 자신을 참 운영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무아요? 무아가 아니야. 없는 것 가운데 나라고 한 실체가 없는 것 가운데 진짜 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이치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무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절대 큰일 나 그거는. 유아 진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대승불교, 선불교는 유아, 참나가 있다. 참나 그러잖아요. 참사람, 참나, 참마음. 무의진인, 차별 없는 참사람. 그런 것을 뭐 걸핏하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완전히 주장한 그런 그 내용이고 무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치입니다. 쉬고 참 내가 있으니 참나 참 사람 참 마음 그러므로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무상존 그런 이치를 가르쳐 주신 무상존에게 예경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발심 필경 이불별 여시 이심 선심 난 이건 이제 많은 조사 스님들이 초발심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결과하고 처음 마음 낸 것하고 결과를 이룬 것하고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심한 것하고 성불이라 하더라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라 하더라도 좋습니다. 마음 처음 낸 것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이룬 것하고 예를 들어서 아주 짧게 잘라서 이야기하면 처음에 오늘 집에서 예를 들어서 법회에 가야지 하는 그 마음 낸 것하고 오늘 여기서 얻은 소득, 어떤 기쁨, 어떤 거,
이치를 아는 것, 이런 것, 그건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른 보기에 오늘 책을 많이 얻었으니까 책 얻은 이 결과가 중요한 것 같죠. 발심 필경 이불별, 발심 처음 마음 낸 것하고 오늘 법회 가야지 하는 그 마음하고 필경은 오늘 얻은 결과야. 뭐 책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눈에 보이기 쉬우니까. 책 한 권 얻은 것은 필경이야. 결과야. 그것이 그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불별, 발심 필경 이불별. 두 가지가 다른 마음이 아니야. 그 마음이 그 마음이요. 지금 공부하는 마음이나 집에서 출발할 때 그 마음이나 그 마음이죠. 한 마음이야. 출발할 때 마음이나 지금 공부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라 한 마음이야. 이 불별이야. 두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렇지만은 여시 이심 선심 난이라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처음에 집에서 올 때하고 오늘 공부 끝낸 마음하고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어렵다? 처음 마음이 어려운 거야. 처음 마음이 소중한 거라. 처음 마음이 있었으니까 공부를 끝낸 이 결과도 있게 된 거라. 여시 이심 선심 난. 선심이 어렵다. 이와 같은 두 마음 가운데 먼저 마음이 어렵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이런 그 가르침은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처녀 총각이 만나서 가정을 이뤄가지고 나중에 손자도 얻고 증손자까지 얻었다. 그게 결과적으로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스파크가 탁 일어난 그 순간 그 마음 때문에 일이 그렇게 벌어져 버렸잖아.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뿌리야. 그게 근본이야. 그 나머지는 전부 지엽이라고. 저절로 딸려온 거라. 그 뿌리가 있으니까 딸려온 거지. 여시 이심 선심 난이라 첫 마음. 그래갖고 그 첫 마음을 후회하는 사람도 많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눈에 뭐가 끼었던가. 그렇습니다. 그 반대, 그건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과 인연된 거, 부처님과 인연된 것도 추적해 보면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가는 문제라든지 무슨 병고에 시달려서 부처님께 기도 좀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그 처음 마음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 처음 마음이 어려운 거야. 그게 소중한 거라. 그게 초발심이라. 초발심. 처음 마음 낸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참 이거 대단한 말인데 자미득도 선도타. 자미득도 선도타. 자기는 제도를 얻지 못해서 자기는 제도를 얻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부터 먼저 제도한다. 이게 보리심이라. 어머니는 굶고 그 우물에 가서 찬물 한 그릇 마시고는 나는 배부르다 하고 아이에게 밥을 주고 자기는 굶는 그런 마음. 아이부터 밥을 먹이고 자기는 나중에 인연되면 먹고 아니면 흙을 먹든지 물이라도 마시든지 흙도 먹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 물도 마시고. 그 마음이 진짜 보살의 마음이야.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은 그게 그대로 보살의 마음이야. 그게 불심이고 그게 보리심입니다. 그게 자미득도 선도타야. 자기는 아직도 배가 곪고 있지만 먼저 자식에게 먹인다. 자기는 제도를 받지 못해서도 남을 먼저 제도한다. 시고 아래 초발심이라. 그런 까닭에 나는 초발심, 처음 발심한 사람에게 예경드립니다. 아래 초발심, 나는 처음 발심한 사람에게 예배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발심하면 이미 인천의 스승이니 여러분들 마음 냈으면 보리심을 냈고 불심을 냈으면 이미 인간 세상과 천신들에게 스승 노릇을 해. 인천사라고 그랬어. 인천사.
초발 2위 인천사 처음 발심했으면 이미 인천의 스승이 됐다. 그러므로 승출 성문급 연각이라 성문이나 연각보다 훨씬 뛰어난단 말이야. 성문 연각은 뭐야? 성문은 자기만 생각해. 자기 공부만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마 거의 성문일걸. 계속 공부만 해. 계속 공부만 하고 옆에 식구들에게도 그 한 구절 좀, 그 흔한 한 구절 좀 소개해 줄 줄 몰라. 왜 안 해줍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설사 꾸중을 듣더라도 해주고 미움을 사더라도 해줘. 이것 좀 내인데 5분만 시간 내줘. 5분만 시간 내줘 하고 앉혀놓고 이 구절 하나만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라도 부처님 말씀 하나씩 소개해 줘야지. 그러면 소개해 주면 어떻게 된다? 아주 싫어하고 욕을 막 얻어먹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 귀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거야. 대승법이 박혀가지고 언젠가 꽃을 피우게 된단 말이야. 그런 이치가 있는데 왜 좀 그렇게 법사 노릇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전부 법사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문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독각이 뭐예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자기 혼자만 알고 남에게 설명 안 해주는 거.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단 말이야. 초발심 이것은 잠이 득도 선도 타니까. 자기는 완전하지 못해도 나는 이거 이치를 잘 모르겠는데 하고 슬쩍 빼면서 이거 한번 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고 깨달은 바가 있고 뭐 이렇게 짚이는 게 있으면 나에게 한번 설명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근사해요. 글은 먼저 소개해주고 이게 내가 깊은 뜻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초발심의 일이다. 여시 발심 과삼계 시고 등명 최무상이라 이와 같이 발심한 것, 이와 같이 발심은 삼계를 초월해. 삼계를 초월해서 그런 까닭에 그 이름이 최무상, 가장 높고 높은 사람이다.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그런 말을 하게 된다. 그렇게 부른다. 최무상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부른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초발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초발심 공덕품의 내용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그 좀 특색 있게 또 발심을 중요하다고 중요하게 짚어서 설명해 준 것은 또 이제 열반경의 한 구절이 워낙 유명해서 전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초발심 공덕품 처음에 공부할 때 또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초발심 공덕품 이렇게 이제 졸업하니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